안녕. 자, 강의 시작합시다. 자, 우리 통합 모형입니다. 통합 모형. 자,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의 역사에서 프레스만 윌답스키가 오클랜드 사업 실패를 분석해서 쓴 집행론이라는 책이 정책 집행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부점, 비토 포인트, 공동행동의 복잡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부점 이론을 여기서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하향식과 상향식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향식은 연역적이죠. 결정자가 결정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내려보내주면 정책이 집행돼서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자 입장에 중앙통제적 전략으로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집행사항을 알 수 있겠지만 집행 현장에서 일선관료들의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재량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상향식의 내용이었고 립스키가 말했던 일선관료들은 재량도 많고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부족할 때 그들만의 적응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고객 집단을 범주한다든지 우회 절차를 만든다든지 등의 요소들로 립스키 그리고 범안의 미시적 집행과 거시적 집행에서 상호 적응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집행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상향과 하향을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동시에 통합할 수 없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통합 모형이죠. 사바스어의 통합 모형은 이른바 어드보커시,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죠. 코알리션, 연합. 프레임워크는 모형, 뭐 틀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상향식의 분석 단위와 하향식의 성공 요인, 집행의 영향 요인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변수의 변화에 따른 정책 하위 시스템의 지지 연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되고 정책이 변동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책 통합 모형이면서도 정책 변동 모형으로서 설명되기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토론이 존재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너무 쉽죠. 집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선 관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일선 현장의 집행 관료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상향식이죠. 하향식은 결정자 입장이라고 했죠. 결정자 입장에서 성공적 요인이 뭘까? 또는 성공적 집행의 요인이 뭘까라고 분석하니까 정책 하위 시스템에 옹호연합 A와 옹호연합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여기가 바텀업 상향식이죠. 그들 간에 서로 지금 이렇게 그죠?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이 사실상 정책 집행이면서도 정책 변동이라는 거죠. 중간에 피셔 조정해주는 브로커 중개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안정적이거나 역동적인 외재 변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뭐 즉 정당이라든지 뭐 사회기술적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 성공 집행의 요인이었죠. 그래서 이쪽은 하향식이죠. 하향식의 성공 집행의 요인들이 정책 하위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 옹호연합 A와 옹호연합 B 사이에 서로 갈등과 조정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고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의
변수와 상향식의 하향식, 죄송합니다. 상향식의 변수와 하향식의 변수를 같이 끼워 맞춰서 우리 정책 집행과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것인데 너무 변수가 좀 많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맥랜드라는 학자는 상황을 나눴습니다. 갈등과 모호성이죠. 정책에 대한 갈등이 높고 낮고 모호성이 높고 낮고, 예를 들면 여러분 정책에 대한 갈등이 낮고 모호성도 낮은 경우는 분명하죠. 이 경우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하향식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겠죠. 관리적 집행. 근데 갈등도 높고 모호성도 높아요. 그죠? 그 정책이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4차 산업혁명이 뭘까? 갈등. 4차 산업혁명 하자 말자 뭐 저쪽 갈등이 많다. 이 경우에는 정말 상징적 집행. 이거는 정말 바텀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집행 현장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현장에 맞게 우리 탄력적이고 적응적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갈등은 높은데 모호성이 낮은 경우, 갈등은 높은데 모호성은 낮은 경우, 이거 아니라 이거는 아니군요. 잠깐만요. 이거 눌러볼까요? 이건 아닌데 제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건 아니었고 이건가요? 제가 한 거 갑자기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등은 갈등이 높은데 모호성이 낮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정치적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사드죠, 사드. 그죠? 사드를 더 늘리자 줄이자에 대해서 진보 보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사실 북핵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드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는 건 대해서는 전혀 그죠? 이견이 없죠. 그럼 이제 실험적 집행입니다. 갈등은 낮은데 모호성은 높아요. 그죠? 저출산. 사실 출산을 장려하자,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모호성이 높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모호성이 낮을 경우, 즉 다시요, 뭐가 낮을 경우? 모호성이 낮을 경우, 여기 모호성이 낮는, 그죠? 여기 모호성이 낮는 이 경우, 그죠? 모호성이 낮는 이 경우는 당연히 우리 모호성이 낮다는 것은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탑다운이 타당하겠고, 반대로 모호성이 높은 이 경우, 모호성이 높은 이 경우에는 그죠? 모호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 좀 더 상황 적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집행이나 정치적 집행은 하향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써야 되겠다. 그죠? 여기 밑에다가 모호성, 죄송합니다. 관리적 집행과 정치적 집행. 그죠? 모호성 낮음. 여기는 밑에는 모호성이 높은 경우죠. 그죠? 모호성이 낮으냐, 모호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 관리적 집행과 정치적 집행의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호성이 낮은 경우와 모호성이 높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죠. 그죠? 모호성이 낮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수단, 목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탑다운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집행, 프로그램화된 SOP가 나타나고 하향식, 가장 하향식이 완벽하죠. 그죠? 갈등도 낮고 모성도 낮은 경우죠. 정치적 집행은 매수, 단합, 날치기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보통 날치기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로그롤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실험적 집행한 느낌 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것은 갈등은 낮죠. 그러나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뭘 깨웁니까? 바로 정책을 하나의 학습으로 보는 거죠. 그죠? 실험적 집행은 모호성은 높지만 갈등은 낮은 상태죠. 상징적 집행은 모호성도 높고 갈등도 높은 경우죠. 됐습니다. 우리 해석하는 과정으로 집행 참여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목표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다음 엘모어입니다. 엘모어의 중요한 단어는 상호 가역적 논리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결정자가 우리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하향식 집행에서는 성공적인 집행의 체크리스트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에는 결정자가 보기에는 1번, 3번, 4번, 6번, 7번이 이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서 만들어서 쫙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향식이죠. 왜냐하면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자, 엘모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자, 너가 1번, 4번, 3번, 6번, 7번이 필요하다 했을 때 바로 내려보내지 말고 자, 미리 내려와서 물어보라. 여기 기초자치단체한테 이상 관료들한테 내가 정책 집행을 하려고 해서 1번, 3번, 4번, 6번, 7번이 성공 요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1번은 필요 없고요. 2번, 4번, 6번, 7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 그러면 다시 위로 와서 광역자치단체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의 일상 관료들이 2번, 4번, 6번, 7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가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너는 뭐가 필요하냐? 예,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지만 3번도 필요합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다시 자기 집행을 수정해서 정리해서 내려보내주면 되겠죠. 결정과 집행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무슨 논리? 상호 가역성의 논리. 다시 뭐라고요? 상호 가역성의 논리.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딱 봐도 그건 이제 포워드죠. 올라가는 것은 백워드죠. 백워드 됐습니다. 자, 상명하복의 그죠? 상명하복의 계층제적 정책 구조가 집행에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백워드는 전방향적 접근의 가정에 대비해서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후방향적 접근은 일선 집행 관료들의 행동을 연구하고 말단 집행 계층부터 차상위, 기초에서 광역, 올라가면서, 맞죠? 올라가면서 집행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바람직한 행동과 절차를 재량을 연구한 다음에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직에게 그러한 제안과 자원을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후방향적은 일선 관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를 그렇죠. 결정자가 정해놓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너희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다시 올라와서 이걸 고려해서 다시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상호 가역성의 논리. 그렇죠. 상호 가역성의 논리입니다. 결정과 집행자의 서로 협상과 타협을 강조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마지막 통합 모형은 결정과 집행을 통합한다는 거죠. 그죠? 네 가지 변수를 윈터라는 학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과 집행 조직 또는 그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선 관료들의 행태. 일선 관료를 본다는 것은 바텀업이죠. 대상 집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탑다운이 되겠죠. 또는 바텀업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시험 문제는 잘 안 오는데 정책 결정, 이른바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이 정책 집행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공적 집행의 역량 요인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책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적이고 소망성이 높으면 정책의 성공적 집행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변화의 정도가 큰 경우가 성공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시죠. 보통 통상 변화의 가능성이 클 경우가 성공 집행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목표가 구체화될수록 소장 가능성이 더 커진다. 됐습니다. 집행수단이 구체적이고 대립되지 않을수록 성공집행이 가능하다. 수능 확보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성공집행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죠. 라이플레와 플랭클이 기억나시죠? 바로 배분정책은 상호불가능성이기 때문에 성공적 집행이 높고 규제정책은 집단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성공 집행이 어렵고 재분배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은 이념 대립, 이데올로기적 대립 때문에 성공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재분배 정책은 이념 대립 때문에 성공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자, 집행 변수에서는 뭐 우리 다른 것처럼 집행의 자, 집행 변수는 뭐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그죠? 집행 전문가들이 전문성 사기, 이해도가 높으면 성공 집행이 된다. 집행 조직의 분위기, 정책 문제가 우리 집행 체계의 역량을 넘었으면 뭐죠? 뭐 돈이라든지 재정이 부족하면 뭐 기본 소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자, 집행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 일사불란하다. 하향식에서 성공 집행용이죠. 느슨한 계층제 하에서는 참여를 보장해줘야지만이 성공 집행이 된다. 참여자들이 근데 거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SOP가 있으면 성공 집행이 높은데 SOP는 새로운 정책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집단 상향은 집단 참여를 성공 집행의 아주 성공적 요소로 보지만 하향식은 누구 주도이기 때문에 결정자 주도이기 때문에 성공 집행을 좀 더 어렵게 보는 요인을 봅니다.
자, 환경 변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기술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성공 집행을 할 수 있다. 그죠? 안정적인 정책 상황이 성공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 됐습니다. 결정자나 일반 대중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대상 집단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대상 집단 특징에서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맞죠? 이게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집행이 곤란한 두 가지 사항. 일단은 대상 집단이 규모가 조직화가 강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대상 집단이 많다 하더라도 조직화가 약한 경우에는 무조건 집행이 용이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각으로 조직화가 안 되겠죠. 그죠? 청소년들이 법적이거나 뭐 정치적이거나 권리 행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다가 희생 집단이 수혜 집단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그죠? 조직화가 강하고 희생 집단이 비용 집단이죠. 희생 집단이 수혜 집단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만 집행이 곤란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좀 그죠? 잘, 그죠? 잘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의사협회 같은 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 다음 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입니다. 순응은 이게 중요한 거는 집행조직, 그죠? 자치단체에서도 잘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한 뿐만 아니라 대상 집단, 특히 피용 집단 또는 피해 집단의 순응이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순응이 된다는 것은 성공 집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성공 집행의 요인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정책의 내용이 명확성, 일관성, 소망성, 그 예산이 있어야 된다. 집행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정통성,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고 순응 주체들이 어떤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그죠? 지적 능력이 부족하는 경우 순응이 안 할 수도 있죠. 수능 확보 수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강공규죠. 강압적, 폭리적, 규범적, 강공규. 강압적 수단은 이제 물리적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리적 측면, 보상, 유인. 그죠? 지금 이제 백신 패스가 논점이 되고 있는데, 됐습니다. 백신 패스가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그죠? 보상과 유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아니, 뭐, 외출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은 저항이 크죠. 그러나, 경제적 유인이나 어떤, 또는 경제에 아니더라도 어떤 혜택을 줘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것. 도덕적이고 규범적 수단, 대화 설득을 통해서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카메라 용량이 넘쳐서 내적 변수, 외적 변수부터는 아이패드 화면 촬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의 성공 요인은 내적인,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내적인 요소는 정책과 관련된 요소니까 쉽죠. 정책 목표라든지 집행조직이라든지 집행체제라든지. 외적 변수는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대상 집단, 우리가 이제 편익을 누리는 집단하고 정책으로 인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정기관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책 집행을 보고 있으니까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정책 집행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거죠. 그죠? 대상 집단, NGO 언론들. 뭐, 대충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제 기획입니다. 우리 보통은 이제 팔러시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이 있고 플래닝이 있습니다. 그죠? 플랜은
상위 개념이고 플래닝은 우리가 이제 ing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플랜을 구체화한다. 그런 영어로는 구분이 확실한데 어떤 분들은 이걸 계획이라고 그러고 이걸 기획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계획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걸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플래닝은 실제로 이제 정책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획, 그죠? 집행의 어떤 구체화 또는 집행을 실행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플래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정학에서 플래닝에 대해서는 기획 반대.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것이 사실 규제와 같죠. 그죠? 기획이라는 것이 여기는 상업지구다. 여기는 농업지구다. 그럼 각종 규제가 도시기획. 도시계획은 사실 말이 계획이지만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규제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하이에크는 로드 투 서브텀. 이 서브텀이라는 단어가 노후의 농로라는 뜻이죠. 기획이 많아지면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결국은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획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획 반대론을 주장했습니다. 파이너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획이라든지 규제가 많아졌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럼 원래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니까 리액션이죠. 이렇게 작용, 반작용, 리액션. 이른바 반동의 길이라는 책에서 기획은 현대사회에서 꼭 기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한편 칸 마나임이라는 학자는 우리 시대 진단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전통, 민주주의가 이제 자유, 개인의 자유, 권리를 강조하는 거죠.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홀콤버는 계획적 민주정부론에서 사유재산, 사기업의 절대성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원리를 국민들이 참여하고 대화하고 등의 민주주의 요소를 계획 수립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구현한다면 기획과 민주주의를 조화할 수 있다라는 찬성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너, 마나임, 홀콤버 세 학자 정도 기억해 주시고 하이에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기획을 반대했겠죠. 자, 기획의 유형이 있습니다. 고정기획이 있고요. 관계성에 따라서 있는데 연동기획이 재밌습니다. 계속 롤링, 굴러가는 거죠. 롤링 플랜. 항상 중요한 것은 동일기간을 유지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2022년부터 23, 4, 5, 6, 7, 2027까지 5년이죠. 5년. 그러면 내년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내후년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항상 5년을 유지합니다. 근데 계속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5년을 이렇게 계획을 짤 때 1, 2년은 구체적으로 짜고 나서 단순하게 전망치를 얘기했다가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을 또 추가해서 또 2년짜리를 정밀하게 짜고 또 예측을 한다는 거죠. 수정 보완해서 동일 기간을 유지한다.
조정 보완해서 동일 기간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롤링 굴러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장기라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그죠? 5년이라는 장기적인 이상적 관점과 지금 현재의 현실적 관점을 조화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 보완한다는 것은 점정주의죠. 수정 보완한다, 적응성과 신축성. 기획과 예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를 결합시키다. 근데 2025년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일반 국민한테 호소력이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이 될 수 있지만 롤링 플랜은 그게 아니라 계속 수정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설명은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없어요.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고 선거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매년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든다. 롤링 플랜이 가끔씩 넣어줘. 자, 마스크를 지금 마스크를 하는 것은 우리 강제적이죠. 자율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유도계획은 간접 규제와 비슷하게, 그죠? 혜택자에게는, 준수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거죠. 방역 패스 또는 백신 패스가 일종의 그런 거죠.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 맞은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 일종의 이런 것들이 유도 계획이죠. 자, 기획의 절차와 과정. 기획도 정책과 순서가 똑같습니다.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근데 집행의 하위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에서는 기획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2030년에 우리가 65세 인구가 20% 는 쭉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지. 아, 요것을 낮추기 위해서 17%로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미래에 대한 일정한 전제 조건, 가정. 그래서 우리가 더 낮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일정한 가정이죠.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통제 가능한 것을 위주로 미래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의 계획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획 전제는 미래에 대한 일정한 전제 조건이다. 가끔 시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수립상의 제약 조건, 집행상의 행정적인 측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표의 갈등, 미래 예측 곤란, 자료 정보 자료 부족, 시간 비용 부족. 자, 그레시안 법칙이 중요한데요. 원래 그레시안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거죠. 가짜 돈, 가짜 돈하고 진짜 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가짜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레시안 법칙. 그래서 정형적이고 실행이 용이한 기존의 것, 기존의 계획 을 위주로 기획안을 짜고, 쇄신적 계획은 등한시한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좋은 건데 뭐 옛날 했던 거 위주로 그냥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진짜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가짜 돈이 많이 사용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보의 그레시안 법칙. 그러면 좋은 정보하고 나쁜 가짜 정보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 좋은 정보는 집에 두고 나쁜 정보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인터넷이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다. 일종의 정보의 그레시안 법칙이죠. 좋은 것은 안 하고 뭐 전형적인 것, 과거에 했던 것들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집행사항의 제약요건, 뭐 현실에 대한 정반발, 경직화, 빈번한 수정, 반복적 사용 제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행정적 저효율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전제, 그죠? 기획 전제가 가끔씩 나오고요. 연동계획은 동일기간을 유지하면서도 수정 보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에크 반대사람, 웬만하면 다 찬성. 바이너, 칼 마나임, 홀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